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연습 5월 1일. 오늘의 주제는 카빙 연습입니다. 카빙 연습. 카빙은 서핑을 좀 멋있게 하는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드럼 리턴 형태의 도 되고 롱보드로도 카빙을 할수 있고 하지만 서프스케이트보드에서는 뭐 로깅이나 이런 걸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스케이트보드로 카빙을 하는 연습을 지금 시작했는데 이게 말리포 스케이트 볼팍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방향을 레귤러에서 프론트 사이드로 가다가 프론트 사이드로 터닝을 해서 다시 백 사이드로 가다가 백 사이드로 터닝을 하는 요 프로세스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네, 카빙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파도가 이 방향으로 온다. 그러면 내가 파도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다. 레귤러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프론트 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파도를 마주하고 가니까. 그래서 파도에서 빠져나왔을 때 카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카빙이 이루어진다. 회전을 한 다음에 파도가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아웃했다가 인 들어갔다가 다시 아웃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이트볼 파크에서 카빙을 연습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회전해서 다시 파도에 올라타서 다시 나오는 이렇게 반복을 하면 카빙 연습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게 습관을 들여서 머슬 메모리 근육이 그걸 기억할 수 있게 해주면 연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세를 좀 낮춰줄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챗GPT의 카빙에 대해서 한번 서프스케이트보드로 할때 카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세와 균형, 자세가 안정되고 균형을 잘 유지하세요.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앞발을 약간 앞으로 향하게 하고 뒷발을 컨트롤 위에 꼬리 부분에 두세요. 무게분산. 회전을 시작할 때 앞발로 무게를 옮기세요. 이렇게 하면 앞트럭을 잘 활용하여 부드럽고 조절할 가능한 커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발에 힘을 주지는 않았는데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깨와 골반으로 회전을 시작한다. 커브를 시작할 때 어깨와 골반이 회전 방향으로 틀어지도록 하세요. 시선을 어깨, 골반까지. 이렇게 하면 무게가 전달되고 회전이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골반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골반도 해라. 팔 사용하기. 밸런스와 조절을 돕기 위해 팔을 사용하세요. 회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흔들리도록 하여 움직임을 유지하세요. 팔 사용은 중요합니다. 무릎을 굽히세요. 무릎을 굽혀서
고르지 않은 지형이나 충격을 흡수하세요. 이렇게 하면 중심을 낮춰 안정성과 조절이 향상됩니다. 무릎을 굽힌다라는 거는 곧 자세를 낮춘다는 건데, 자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신체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해서 무게중심을 더 낮게 유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고,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살도 좀 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표면에서의 연습, 포장, 콘크리트 또는 스케이트 파크 같은 다양한 표면을 실험하여 회전 기술을 다양하게 발전시키세요. 천천히 시작하라. 서프 스케이트 보드 또는 커브를 처음 접하는 경우 천천히 시작하고 자신감과 숙련도가 쌓이면서 서서히 속도를 높이세요.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속도를 내면 자기가 그 속도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바로 부상 위험이 있고, 서프 스케이트 보드는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타기 때문에 물에서보다 더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익숙해질 때까지 자기 자세에 익숙해지고 어떤 관성이나 이런 느낌을 확실히 몸에서 체득을 할 때까지는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즐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잘하기보다는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면, 내가 연습하는 과정도 조금씩 즐겨가면서 하면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너무 급하게 기술을 연마한다고 속도를 내다 보면 다칠 확률이 높아진다. 다치고 나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싶어도 못한다. 부드러운 전환에 집중하라. 회전 사이에 부드러운 전환을 위해 천천히 무게를 옮기고 자세를 약간 조정하세요. 정기적인 연습.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회전 기술을 향상시키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연마하고 한계를 서서히 늘려가는 과정에 꾸준히 시간을 할당하세요. 정기적인 연습. 반복 연습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어떤 여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관찰하고 배우기. 숙련된 서프 스케이트 보더나 심지어 프로 서퍼의 비디오를 시청하여 그들의 기술을 관찰하세요. 자세, 무게 분산 및 회전 움직임에 주목하고 비슷한 기술을 자신의 라이딩 스타일에 적용해 보세요. 뭐 프로 서퍼들이 카빙 하는 거를 보면은 아주 대단하다. 쉽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대단한 기술을 하는 겁니다. 파도의 속도, 그다음에 카빙, 무게 중심 축 이동,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타고난 재주도 있겠지만 꾸준한 훈련과 보통은 어려서부터 서핑을 즐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안 갖고 또 그런 기술을 하는 서퍼가 없는 서핑 스팟에서 서핑을 하면 실력 있는 서퍼들이 나오긴 어렵다. 그래서 좀더 연구하고 또 기술이 좋은 서퍼들이 타는 서핑 스팟에서 타다 보면 좀더 새로운 걸 도전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잘탈수 있다. 회전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므로 처음에는 진전이 느리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계속 연습하고 기술에 집중하며 즐겁게 스케이트를 즐겨보세요. 여기까지 오늘의 카빙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아마도 처음 이제 스케이트 볼파크에서 카빙 연습을 시작했으니까 조금 퍼포먼스가 효과가 있으면 카빙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